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11월 4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은 앞서 뭐 간단히 쭉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 쪽 일정이 대부분이고 대형 이벤트들 이렇게 한 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세 개나 그렇게 중첩되어 있는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주는 정말 대형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미국 대선 있고요. FMC도 있고 또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 뭐 기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대선은 뭐 지금까지는 결과는 오리무중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섣부르게 뭐 예측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장 영향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바뀔 거니까요.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집이라고 하는 어젠다 47만 보더라도 뭐 죄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상하원과 하원의 이 선거도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는데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등등등 사실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 대선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일단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이 비교적 대부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물론 이건 중장기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예상만 해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후반에 가서 결론이 좀 나올 거고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워낙 시장의 백중세기 때문에 이 대선 상황이 백중세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를테면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역시 이번 주 내내 사실 이런 관망 분위기가 짙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연준 뭐 FMC는 뭐 25p이나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나온다면 시장에 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역시 이제 경기방역책 규모겠죠. 시장에서 원하는 10조 위안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이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라든가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면 역시 이제는 뭐 중국 증시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 많이 내려놔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M7 주가, M7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만 이번 달에 남았고요. M6까지가 나온 건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았죠. 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알파벳하고 지난주 마지막에 나왔던 아마존 정도만 주가가 좀 올랐고 나머지는 시원찮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에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큰,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 지금 왼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 섣불리 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나타났던 현상을 좀 짚어보면, 주가가 사실은 M7들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니, 오른 상황에서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가기에는 좀 불안하고 좀 뭔가 예민한 상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관련해서 끄집어낸 게 결국은 AI 관련된 좀 과도한 자본 주축, 즉 AI 투자가 너무 과도해서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지난 6월, 7월에 이어서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좀 어거지로 시장이 뭔가 좀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낀 이런 부분에서 어거지로 어떤 하락의 근거를 끌어낸 상황이 아니냐. 결국 이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역시도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이 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의 이 어떤 그 미국 주식의 투자 패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지난주에 서학개미 1위 종목이 메타입니다. 좀 의외죠. 그리고 2위는 슈드라고 하는 잘 아시는 미국의 성장 배당주 투자하는 이 ETF 상품. 3위가 미국채 20년물 레버리지 3배 상품. 이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10위에 팔란티어가 올라와 있던 거.
AI 솔루션 업체인데 이 회사가 지금 10위권에 올라왔다는 것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성악개미들이 팔란티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성악개미들도 이런 어떤 시장의 예민함, 불안감들을 좀 느끼고 이렇게 투자의 패턴에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ETF 상품들,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들 이제 수익률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명징하게 결과가 게임 관련된 ETF 상품이 순매수,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이 점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수익률 상위 1위를 차지했던 상품이 라이스 게임 테마 ETF인데 이게 5.8%가 올랐고요. 두 번째가 타이거 게임 K게임 ETF 상품인데 이게 5.2%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 2위가 다 게임 관련된 ETF 상품이라는 얘기죠.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8% 기록한 거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수익률을 지난주에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게임주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좀 겹쳤습니다. 3개월 만에 중국의 게임 판호, 즉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게임 이 행사죠.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신작들 잇따라서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더 큰 거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거, 올 들어서 뭐 제일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가만히 됐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에 부담이 적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똑같은 요 월요일 날 요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엔터주 얘기를 했었죠. 그때 엔터주가 상위권에 두 종목이 두 상품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게임주가 두 상품이 1, 2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가장 부진한 두 섹터가 최근 들어서 반등 기미를 보인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레스토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자의 프라이데이 잘 아시죠? 한 20년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양식 이 레스토랑. 이 붐을 일 때 이제 그 붐의 주역이었던 이제 외식 업체인데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40여 개국에 있고 가맹점도 좀 있고 이제 직영점도 많고 한 그런 이 업체인데 이 회사가 파산 보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황을 보면 뭐 외식 업체들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팬데믹 이후에 외식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TGI 프라이데이에 앞서서 생선 타코 전문점인 루비오스 코스탈 그레이 그다음에 해산물 레스토랑인 레드랍스 같은 데도 이미 파산 보고를 신청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다 해산물 쪽인 회사들이랑 같이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긴 한데 일단 TGI 얘기는 팬데믹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 자본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식 업체들 어려운 거에 어떤 그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외식 업체들이 최근 들어 이렇게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영향 당연히 있겠고요. 경쟁 업체들이 워낙 또 많이 늘어난 영향도 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워낙 올랐죠. 인플레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뀐 거, 즉 비싸졌으니까 외식을 줄이고 뭐 자기가 직접 식재료를 사다가 조리를 해먹거나 아니면 조리 제품 있죠. 레토르트 식품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 9월에 0.4% 전월비 상승하는 등 견조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견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지난주에 나왔던 10월 고용 지표는 뭐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좀 그 지표, 그 통계 수치에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상승하는데 별 뭐 악재가 안 됐던 거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과 이 소비 관련된 이 지표들을 견조하다 보니 붐에도 불구하고 외식 업체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외식 업체들 어려운 거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